이 최전방에 위치해 있는 이 안승원 선수가 조금 더 내려와 주면서 볼을 받아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자, 크로스 올라갑니다. 헤드! 축구심에 균형이 무너집니다. 스코어는 1대0. 한 점 차 리드를 가져갑니다. 자, 역시나 이 충주는 측면이죠. 이 측면에서부터 과감한 크로스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고, 네, 마지막 순간에 이 헤더 장면 정말 깔끔하게 연결이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양 팀의 균형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. 아, 정말 충주 시민은 이 선수들 그리고 벤치, 당진 종합운동장을 찾아준 원정 팬들까지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정말 또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결과물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충주 시민 축구단이고요. 네. 자, 지금도 계속해서 이 측면 쪽을 공략했던 충주가 결국에는 결과물까지 만들어냈습니다. 지금 이승현 선수의 득점 같은데요. 네, 이승현 선수의 다이빙 헤더였고요. 지금도 이 런닝 점프였기 때문에 당진 수비진들 입장에서는 막아내는데 정말 어려웠거든요. 그렇습니다. 자, 충주 시민이 이제 이승현 선수가 왼발 킥 능력이 좋고 왼쪽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코너킥, 프리킥 상황 완벽한 킥 능력으로 이제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이승현 선수가 직접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시즌 됐거든요. 그렇죠.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분명 당진 시민에게도 기회는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당진은 한 골이면 되거든요. 자, 크로스 헤딩! 골! 동점골! 스코어 1대1!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추는 양 팀의 경기입니다. 와, 지금도 완벽하게 프리킥이 올라갔고요. 방향만 돌려놓는 헤더로 또 김은도 골키퍼 손 쓸 수 없는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정말 네, 이 경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렇죠. 자, 이렇게 되면서 이인규 선수 초반에 수비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면은 후반 들어서 완전히 공격수로 전환을 하고 나서 이렇게 또 슈팅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네. 아, 끝까지 또 집중력을 가졌던 당진의 승리입니다. 이인규 역시나 앞서 본인 스스로 놓쳤던 그런 장면들에 있어서 부담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. 그 부담감 이겨내고 득점을 넣은 뒤에 너무나 흥분한 상황 그리고 기쁜 상황과 함께 유니폼을 벗고 네, 그렇죠. 홈팬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. 저 상황에서 저 열기 속에서 유니폼 안 벗고 어떻게 배깁니까? 네, 네, 그 열정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 완벽하게 머리를 돌려놓고 정말 감각적인 헤더였어요. 그런데 이제 사실 경고카드를 받게 됐거든요, 이인규 선수가. 자, 양팀 모두 현재 경고카드를 받은 선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. 충주 시민에는 김은